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발행 방식에 대한 부분하고요. 이자 계산에 대한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공부하면 내용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에 좀 맞춰 시험 출제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나치게 어려운 부분은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사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개별적으로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더 높은 급수의 그 시험 과목 있죠? 그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채는 그 자금 조달 방식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돈이 부족하단 말이죠. 회사가 영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채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채 본질은 차입금이에요. 돈을 빌리는 건데요. 돈을 빌릴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기관에 빌리는 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일반 대중에 빌리는 법이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금융기관에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이제 회사 은행 가가지고 돈을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은행이 약간 갑질을 해요. 그리고 대출 조건은 은행이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불만일 수가 있다는 거죠. 불만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한테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 이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 돈 빌려주면은 이자를 넉넉하게 쳐주겠다. 예금 이자 얼마 되지 않느냐? 우리 회사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일반 대중한테 돈을 빌리는 방식, 그리고 그때 이제 발행하는 증서 있죠? 그거를 이제 사채라고 합니다. 사채. 여기 보시면은 뭐 되게 블라블라 써 있는데요. 결론은 일반 대중한테 돈을 빌린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 발행하는 게 사채, 사채. 회사가 발행한 뭐 채무증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발행 금액은요. 이제 현재 가치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치 계산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에는 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넘어가는 게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포인트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 이걸 적용한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이자를 10%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12%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자율도요, 흥정이래요, 흥정.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돈 대주시는 님들이 다 시장에 있으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12%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자 계산할 때요 12%를 기반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채의 어떤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가,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그 이자를 더 요구한다 이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발행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즉, 돈 조달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을 걸 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원래 주겠다고 한 부분 있죠? 약소액을 지급을 한다는 거죠. 발행 금액이 줄어들면요, 상대적으로 이자가 올라간 효과가 있어요. 조금 빌리고 이자를 많이 갚아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자 계산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시장 이자율, 즉, 시장에서 원하는 이자율이 있단 말이죠. 그걸로 계산이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중요해요. 돈을 빌려주시는 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자를 책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은행에 빌릴 경우는 100%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일반 대중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은 그걸 흥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또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용도가 높고, 은행의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은 회사의 경우, 사채를 많이 발행을 한다는 거죠. 거래 흐름.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사채를 발행할 때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발행합니다. 할증 발행, 액면 발행, 할인 발행인데요. 액면 발행은 회사가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린다, 이런 의미예요.
할인 발행은 회사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빌리고 조금 빌린다 이 소리고요. 할증 발행은 반대죠. 회사가 원하는 금액보다 더 크게 빌린다 이런 얘기야. 회사가 제시하는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 또는 유효 이자율,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자율 차이가 날수 있어요. 회사가 제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원하는 이자율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딱 같으면 좋겠지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은 할인 발행됩니다. 할인 발행. 이자율이 같으면 액면 발행이고요.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할증 발행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죠? 할증은 반대니까, 할증은 할인 반대니까,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님들이 이자를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그걸 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돈 주는 힘이 갑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10% 주겠다고 얘기를 한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깎을 순 없어요. 이걸 깎게 되면은 분명히 누가 딴지를 걸거든요? 그래서 요 이자는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발행 금액을 낮춥니다. 발행 금액을 낮추면은 이제 선이자를 떼이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을 빌려야 되는데 90만 줘다 봐도 가정해 볼게요. 10을 덜 빌리잖아요. 그요 10이 일종의 선이자가 되는 거예요. 선이자. 미리 이자를 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투자자한테 이자를 더줄수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은 이게 반대가 되겠죠? 네, 상황이 반대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하고 중간에 뭐 상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중간에 상환되면은 이제 뭐 사채 상환 손익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 상환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기말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 사채 장부 금액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세한 건 이제 계산 사례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레이스가요, X1년 1월 1일 날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이자 원금 상환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1년 후에 10,000원 주고, 2년 후에 10,000원 주고, 3년 후에 10,000원 주고, 그리고 이제 10만 원 상환한다. 요렇게 채권자한테 그 상환 그 스케줄 제시를 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원금 10만 원에 대해서 이자 10% 지급을 하니까 액면 이자율, 즉 회사가 제시하는 이자율이 10%라면 10%. 만약에 채권자도 이걸 오케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자 10,000원만 주고 원금 10만 원 상환.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되게 편하죠? 그러면은 붕괴가 이렇게 돼요. 자, 사채를 발행합니다. 사채를 발행한다는 거는 돈을 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 10만 원 받고, 10만 원 갚겠다. 이렇게 약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가 만 원이죠. 만원 주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오케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 현금. 붕괴를 3번 하면 되죠. 매년 3번. 그럼 마지막에 돈 갚을 때 10만 원 주고요. 사채를 없앱니다. 이렇게 붕괴를 하면 돼요. 액면은 되게 쉽죠. 그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이렇게 금액이 적힌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10, 10, 10 하고 마지막에 상환하니까 0 이렇게 되고요.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이자 비용이 만만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할인과 할증의 경우는 제가 발행 금액만 표시하겠습니다. 계산 과정은 시험 범위를 벗어나니까 생략하는 걸로 하죠. 요건 쉬우니까 별건 없을 거예요. 그 단기 차입이나 장기 차입 할때 패턴하고 똑같죠, 그죠? 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사채가 할인 발행이 됐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할인 발행. 유효 이자율이 12% 이렇게 돼 있죠? 저 얘기 무슨 의미예요? 투자자, 즉그 사채를 사는 그 채권자들이 야, 10% 와도 되겠니? 10%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자율 12% 맞춰주려면은 10만 원을 꾸면 안 돼요. 10만 원보다 더 낮은 금액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12%에 맞춰서 이자를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사는 입장이 이렇게 됩니다. 일단 95,196을 빌려요. 그리고 매년 이자를 10,000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만기에 10만 원 지급을 하죠. 원래 제시한 스케줄이 이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따라야 되고요. 처음에 자금 조달을 95,196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이자를 12% 준다. 이 조건을 충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자 계산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만 원을 주는 건데, 일단 95,196원만 조달하는 거잖아요. 원래 10만 원 조달해야 되죠. 근데 95,196원을 조달한단 말이에요. 요 차이가 얼마죠? 요 차이가 4804거든요. 이 4804가 뭐냐면은 선이자야, 선이자. 그러니까 미리 이자를 뗀다 이거죠. 요 선이자하고 요만원 있죠? 요거를 감안하면은 이자율 12%가 나와요. 12%. 그러면은 채권자가 원하는 이자율을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계산법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4804를 3년에 걸쳐 가지고 적절히 나눠줘야 됩니다. 요거는 1년치가 아니고 3년치란 말이에요. 3년치. 그죠? 3년치 선이자 4804 떼고서 매년 이자 만원 지급하고 만기 10만 원 지급. 이렇게 하니까 이자율 12%가 나온다는 거죠. 자, 요 공식 잘 보세요. 예. X1년에 95,196이었어요. 투자자가 원하시는 이자율이 12%죠? 12% 곱합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잡아야 될 이자는 11,424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주기로 한만 원에다가 선이자 뗀거 있죠? 여기서 이제 일부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딱 12%가 나와요.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10%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액면이자, 회사가 주기로 했다고 만 원이죠? 그러면은 투자자가 원하는 이자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주기로 했던 이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걸 상각액이라, 상각액. 상각. 요 1424가 나와요. 그래서 95,196하고 1424를 더합니다. 그러면은, X1년 말 현재 사채 금액이 96,620이 나와. 이해 되셨죠? 요게 중요해요. 2번하고 3번. 서로 간에 원하는 이자 금액이 다르죠? 그래서 그 차이 금액 계산합니다. 그 차이 금액이 그맨 처음에 발생했던 4804, 요 선이자의 어떤 일부라는 거죠. 그걸 감안하면은 사채 금액이 96,620 올라가요. 그리고 X2년 되면은 96,620에다가 12%또 곱하죠. 그럼 11,594 나오고요. 11,594하고 만원 비교하면은 1,594라는 어떤 상각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각 후 잔고 금액은 9,824 되는 거죠. 요거하고 요걸 더하면은 이게 나와요. 그럼 마지막으로 1786을 더하면은 X3년 말 금액이 10만 나오죠. 그러면 마지막 연도에 10만 원 상환한다. 이 금액하고 딱 맞죠? 결론적으로 95,196부터 시작해서 10만 원으로 채권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채 금액이. 그리고 이 상각액을 더하면은 4,804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선이자를 떼고요. 그걸 3년간에 걸쳐가지고 나눠서 이자 비용을 잡는데, 이제 12%라는 조건에 맞춰서 잡아야 되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패턴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유효이자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첫 회가 많이 나오고 첫 회. 그래서 첫회 금액이 95,196이면은 여기다가 12% 곱해가지고 이자를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회사가 주기로 한 이자보다 조금 더 이자 커진 효과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할인 발행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붕괴를 해보면 다음 것 같아요. 첫 해년도에 붕괴를 보면 다음 것 같죠? 일단 회사가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실제로 받은 돈은 계산해 보니까 95196이라는 거죠. 그럼 차변에 4804가 B잖아요. 이걸 뭐라고 쓰냐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씁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해서 발생한 차이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할인 발행 차금은 방금 전에 본요표 공식에 따라서 1424, 1594, 1786. 이게 삼각이됩니다. 자, 대변으로 가면 삼각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자 비용이 늘어나. 그리고 회사가 현금으로 주기로 한 거는 만 원이라는 거예요, 만 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상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처음에 적게 발행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시장 이자율 또는 유효 이자를 곱해가지고 이자 비용을 계산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보면 다음과 같죠. 요 이자 비용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할인 발행 차금이 점점 줄어들면서 잔고가액이 늘어나고요. 마지막에 10만 원이 되는데 상환하니까 제가 0으로 표시했습니다. 사채에서 할인 발행 차금을 빼면은 잔고 금액이 나오죠. 사채 금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10만 원 간다는 얘기죠. 4804는 첫해 금액이고요. 두 번째가 3380인데 4804에서 1424를 뺍니다. 첫해 금액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380이 나와요. 첫해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3380에서 1786 있죠? 1594. 1594를 빼요. 그러면은 두 번째 연도는 1786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연도는 다 상환하니까 0 되죠, 0. 이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할증은 반대죠, 반대. 할증. 8% 발행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채권자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이자를 조금만 받겠대.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는 셈이잖아요, 그죠? 회사가 주겠다고 한 스케줄은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바꾸면 계속 누가 딴지를 걸 때마다 바꿔야 되니까 만원 주고 10만 원 주고는 지켜야 돼요. 처음에 발행 금액에서 조정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로 발행하게 되면은 발행 금액이 10만 5,154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105154인데 여기다 8% 곱해요. 8%. 그럼 8412죠? 회사가 주기로 한 이자는 10만 원이죠? 그럼 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인 같은 경우는 상각이 플러스지만 할증은 상각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요걸 빼니까. 그러면 105154에다가 이걸 빼면은 요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요 금액에, X1년 말의 금액이 요거니까 여기다가 8% 곱해요. 그리고 액면가를 감안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빼면 175 나오죠? 요 금액에서 요거를 빼면은 10185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은 10만원 끝나겠죠, 그죠? 네. 상각이 어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그 액면이자에서 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붕괴 보시면 다음 같습니다. 자, 첫 해년도. 10만원 주기로 했는데, 돈을 받아요. 10만 5천. 더 받았죠? 그러니까 대변에 할증 발행 차금. 그러니까 사채를 비싸게 발행해서 차이가 생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254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5254가 1588-175-1851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8%씩 곱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회사가 계산한 이자 비용은 8412-8285-8149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돈은 만 원씩 주죠? 마지막에 현금 주고 사채 없애는 이런 붕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보시면 반갑겠죠? 요거는 요 앞에 계산 내역
유효이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잔고 금액은 여기서 이걸 뺀 겁니다. 이렇게 빼면은 잔고 금액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사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이야기 드렸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회사가 일반 대중한테 돈을 조달한다 이거죠. 그때 제시하는 증서를 사채라고 합니다. 사채 보면은 이자를 얼마 주겠다, 원금을 얼마 주겠다 써 있어요. 그거를 투자자가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오케이 할 것인가, 이자 더 달라고 할 것인가, 덜 달라고 할 것인가 판단하는 거죠. 이자를 더 달라고 하면은 이제 할인 발행이 돼서 발행 금액을 줄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자를 높게 주는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할증 발행이면 발행액을 높여. 그럼 이자를 조금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발행 금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효이자를 곱해서 이자를 계산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문제를 풀면서 좀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관련된 걸좀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